귀한 찬양 너무 뜨겁고 예, 향표였던 땅을 기경할 우리 다음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심장이 또 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하나로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혜연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등포 노에 가입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고향이 함경북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12년 전 신대원 2학년 시절에 겁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같은 북에서 내려오신 자매님이 자살하는 사건을 겸하면서 제 안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양떼를 위해서 네가 헌신할 기회가 왔다 해서 그 기회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지금 절반 절반 아주 잘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통합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도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신 학교와 또 우리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우리 귀한 북한 동아리 우리 선교회 우리 후배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7년간 공부하면서 우리 스승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이때 만났던 동역자들 지금까지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항상 저는 예배 들을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오늘 또 우네? 그러면 그 예배 들을 때 그 찬양하고 내가 살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시는 교수님,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한 번도 은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첫 성찬을 드릴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드리면 지금도 저는 성찬을 제가 집도하고 제가 성찬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 언젠가는 북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북에 있는 내 동족들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날이 오게 하리라 그렇게 늘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 혼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고 같이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후에 저희 후배들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때 감옥에 갇혔던 형제들 또 자매님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채플 설교실에 북한에서 온 이런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잘 배워서 또 이 남한 땅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반도에 큰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 못 잤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와 또 계속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설교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모교에 와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보는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학업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시원한 냉면을 말아주셨던 교수님, 커피 사주시고 따로 불러서 격려하셨던 교수님, 학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늘 격려하고 장학금이란 장학금은 다 연결해 주셨던 우리 직원분들, 그 외에도 수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에서도 우리 학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회와 연결해서 이제 후에 들어오시는 우리 탈북민 신학도들은 학비에 대한 어려움 없이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많이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편협했던 나의 사고를 더 멀리 더 넓게 만들었고 목회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하고 시야를 넓혀준 곳입니다. 7년 동안 지금도 정심 정오 기도회를 우리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신해산 동아리하고 북한 성교 동아리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장신대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동아리. 그래서 신년 때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 동아리에서 주여 하면 이쪽에서 우리 신해산 동아리 주여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연합해서 밤에 산기도도 같이, 우리 신해산 동아리는 산기도 동아리이기 때문에 산에도 같이 가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품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앉아있을 때 항상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차를 타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는 수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막차를 탔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만 세워놓고 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차를 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신 것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선지동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지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우리 북한 성도들이 매주 건축 헌금하면서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에서 열심히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수많은 눈물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북한에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모두를 이곳 선지동산에 부르실 때는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가라고 주님의 길로 가라고 이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주님이 이유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시기라면 10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뒤를 따라가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제시되고 있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돕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특별히 내 절반 반쪽짜리 북한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살았을 때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대구에 있는 한 기도 집회에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36년을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92세 되는 할머니가 기도하러 오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92세 되시는데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저 북한에서 끌어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나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목숨을 걸고 왔어요. 이 중에 탈북민 우리 신학도들도 많지만 한 번은 두만강 건널 때 저도 우리 가족이 우리 미국 선교사님 당시 연번 가기실 때 교수님이 우리 가족 미국 보내신다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건너왔는데 저도 그 이미 그곳에서 죽다 살았죠. 그리고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팔려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20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는 우리는 또 한 번의 목숨을 던집니다. 내몽골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 삼국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 악어강을 지나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만 4천 명만, 정확히 3만 3,982명만 지금 이 땅에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 건널 때 한국으로 온다고 결심했을 때 만약 중국에서 걸리든 어디서 걸리든 하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다시 분류해서 취급합니다. 왜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대한민국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북한을 선교하고 싶고 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니? 그러면 이들이 들어왔으니까 너희 한번 섬겨봐라. 저희가 중국에서 받았던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큰 집에서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저 죽음의 땅이 지역에서 천국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은 이 죽었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강력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저도 한국에 오는 게 제 꿈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전거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건너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선에 누구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왔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조선족 전도님들.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딱 제가 건너 강을 건너고 들어왔던 곳이 마패교회였는데 그 마패교회 김영걸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주색깔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을 잘 읽으면 복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 잘 된다 이러셨던가 했던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동안 많은 북한 사람을 섬기시다가 감옥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이제는 연세도 이제 거의 70몇 대 돼서 음식 드실 때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저렇게 평생 헌신하셨는데 누가 뒤에 보장해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늘 우리 김영걸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그때 왜 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분노가 이르고 침이 울고 당장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때려 엎고 싶고 동상도 까보고 싶은 이 분노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분노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총을 위하여 겨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7년 동안 이 학교는 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도 이 고향에 늘 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와서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을 붙잡아 주셨던 귀한 말씀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선에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수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분들이 조선족 전도님들, 그리고 같은 출신의 우리 남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 말씀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일꾼들에게 배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배우고 어떻게 철야 기도를 배우고 어떻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배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가슴에 품은, 마음에 심장이 뛰는,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는 막차가 탄 것이 아니요, 주의 일꾼들, 주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은 지금 두 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 뭐 이 말 저 말지만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들 이곳에 부르신 목적, 분노로 이 땅을, 분노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분열시키는 것은 좀 정말 너무나도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진짜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시고 교회 목사님들이 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장년부를 가르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곳으로 보낸 생명을 먼저 전해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그들한테 먼저 씌우시고 한 명이라도 주의 일꾼 되어오는 데 집중한다면 3만 4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북한의 복음 문이 열렸을 때 가서 동상 까보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특별히 북한 선교 동아리 또 우리 탈북민 신학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언제까지 비행기 타고 세계 선교하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민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내 민족이 저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 이 3중 사역,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하나님이 키하고 뽑고 뽑아서 여기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저번에 영등포 너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예배 끝나면 열심히 기도하고 미스바 광장에서 200, 30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제가 막 뒤에서 울었어요. 야, 우리 총장님 정말 멋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열정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살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둘로 쪼개진 이 한반도를 넘겨주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주의 사명 가진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오시면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72년 동안 수많은 아버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 아버지 그 열매들이 우리를 불러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부족한 여정, 제가 제일 사랑하고 내 고향과 같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주여, 제가 증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이 뜨거운 아버지 메시지를 듣고 심장이 뛰는 아버지 신학자들을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열방을 품고 이 민족을 취하고 열방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자들을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특별히 탈북민 신학자들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뽑고 뽑은 생명을 아버지 걸고 두 번이나 걸고 뽑은 귀한 아버지 생명의 사람들이란 걸 명심하고 이 생명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분들 살리게 하시고 북한을 넘어 열방까지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